12명의 아이랜더 여러분, 새로운 챕터 아이랜드 2 파이널 카운트다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파이널 카운트다운? 아, 왜 이렇게 무섭냐. 앞으로 4주 뒤 아이랜드 2 최종 데뷔조 멤버가 결정됩니다. 미쳤다. 진짜 데뷔할 수 있는 날까지 얼마 안 남았다, 이런 긴장감이 느껴졌어요. 파트 2의 룰은 간단합니다. 첫째, 지금부터는 철저한 개인전. 어? 잘 말하다. 개인전이라는 말이 무서워요. 너무 부담되고 파트 1 때보다는 더 어려워진 느낌이에요. 각 테스트 직후 1등부터 12등까지 개인 등수가 공개되며 그 순위가 높을수록 더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. 어떡해! 둘째, 총 3번의 테스트를 거쳐 파이널 진출자가 결정됩니다. 진출자? 다 가는 게 아니었어? 프로듀서와 아이메이트의 선택을 받지 못한 아이랜더는 탈락하고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여 끝까지 살아남은 자만이 데뷔하게 됩니다. 정말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 끝까지 잘 살아남아 보자. 그럼 지금부터 아이랜드 2 파이널 카운트다운을 통해 탄생할 초격차 걸그룹 최종 데뷔 인원수를 공개합니다. 최종 데뷔 인원수를 공개합니다. 왜 궁금해, 어떡해. 아, 데뷔 인원수. 혼자? 솔로? 아, 점점 올라가나 보다. 승현? 이거 너무 빨라. 더. 많이. 올라가. 더 올라가야 돼. 제발. 잠깐만. 올라가 주세요. 아니, 제발. 네. 아니, 진짜. 아니요. 안 움직여. 데뷔조 인원은 총 6명입니다. 여기서 반이 떨어져. 와우. 너무 좋아. 앞으로 1등부터 6등 아이랜더에겐 데뷔조를 상징하는 배지가 주어지며 우와. 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데뷔조 배지의 주인공은 변동됩니다. 이제 시작이구나.